저희가 문화 이해 관점에 대해서 이해 관점. 네. 저희가 이제 이상적이라고 배우는 거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네. 나랑 비교를 해서 본다. 다른 문화와 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예요. 우리 문화를 깎아내리는 태도. 네. 그래서 사대주의는 사대주의. 다른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낫다. 낫다. 우리 문화가 더 월등히 우월하다. 네.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 아까 무시한다며.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무시한. 아, 지금 이 낫다를 낫다로 본 거야. 낫다. 아,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반대가 있겠죠. 반대. 우리 문화가 쟤네보다 좋아. 자문화 중심주의. 반대. 자문화 중심주의. 네. 이건 이름부터 그냥 딱 나오죠. 다른 문화는 우리보다 열등해. 네. 그 뭐지? 사대주의 아니라 문상 문화 아니 문화 네. 상대주의. 네.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렵네. 단어부터가 어려운 거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이게 과외를 받으면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일단 과자 좀 그만. 아, 과자 그만 먹으라고 얘기해 주죠. 또 무슨 과야? 아, 대학과요? 서울대 무슨 과야? 제가 인문대학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데. 아직 과를 선택 안 했어? 네네네. 어머머머. 너 무슨 과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철학과나 국어국문학과 쪽으로. 이쁜 애들 있는 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 아, 저요? 어. 지금은 없어요. 왜?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 그 관계 속에 얽매이는 게 저는 저 약간 플레이보이 스타일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말도 좀 재밌는데 네. 지금 지훈 군이 네.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관계 속에 얽매이는 게 싫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친구가 이제 아이 성향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사랑하기가 힘들구나 했더니 자기는 플레이보이 스타일이라서. 여자친구는 안 사귀고 네.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자유를 만끽하는 거냐. 그렇죠. 그럼 뭐 손도 못 잡아봤겠네. 여자친구도 아닌데 손 잡을 수 있는 거 없잖아. 그게 자유라고 표현하는가? 마음만 플레이보이네, 마음만. 진짜. 저도 사실은 진영 삼촌처럼 힙합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삼촌처럼? 네. 그래, 너 힙합 좋아하고 랩 네, 잘한다며. 네, 네. 맞아요. 아, 래퍼잖아. 우리 저기 나왔었잖아. 고등래퍼에 출연했었잖아요. 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좀 철학적인 소양을 좀 더 기르는 아, 게 그래서 철학가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야, 너 그러면 랩 한번 해봐, 네. 삼촌 앞에서. 어머. 갑자기 역전됐어. 공부 안 하나요? 힙합에서는 힙합 얘기를 해. 힙합에서는 현진영 씨가 선배님이고 선생님이죠.